그런 것이 발표된 걸 보면서 서울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네. 89년 인구가 1000만 명에서 그때 당시 주택이 한 160만 개가 있었어요. SH가 생길 무렵에 네. 그때 인구하고 지금 1000만 명이 그대로 같습니다. 30년간 인구가 늘질 않았어요, 서울은. 근데 주택은 160-70만 개에서 440만 개로 거의 한 200 몇십만 개가 늘었는데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런데도 서울의 주택 문제는 지금도 심각해요. 89년에 경기도는 인구가 7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4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 분들이 경기도에 700만 명이 늘어가지고 인구가 2배 이상 늘고 서울은 주택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그런데도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교통부터 해결을 하고 네. 주택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에 농사짓던 땅에다가 아파트만 지어놓고 교통망을 설치하지 않은 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민대로 힘들고 서울은 서울대로 또 개발이 안 돼요.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쏟아보져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뭐 한 200만 원을 건설한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270만 원을 전국적으로 하고 맞습니다. 수도권에 한 200만 개를 200만 원 있고 맞아요. 이재명 야당 후보도 330만 개를 뭐 공급한다고 하고 뭐 수도권에는 한 250만 개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200만 개를 수도권에 한다는 건데 네. 아파트 하나에 5억씩만 쳐도 200만 개를 지려면 천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조 원의 돈이 수도권에 쏟아부어지면 지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개발 방식과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3기 신도시 개발부터라도 좀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지난 30년간 수도권에 1기 신도시 5개에다가 2기 신도시 12개에서 17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지구라고 해가지고 약 한 60만 원을 경기도에 공급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몇 배 되는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근데도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시 3기 신도시가 13개가 건설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도시만 건설한다고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저희가 제시한 해법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63년도 지금으로부터 딱 60년 전에 이 경기도 광주군, 고양군, 양주군이 서울로 편입돼서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갖춰진 게 딱 60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앞으로 100년, 600년 된 서울을 네. 앞으로 1000년 도시를 향해 가는데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주고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 최종 논의를 해서 잘 결정을 해주시면 미래 세대들이 서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어느 정도 인구가 여기 모여 사는 게 가장 적정한가? 결정해 주시고 김포 신도시가 2006년 네. 노무현 정부에서 신도시로 지정돼서 네. 약 한 20년 전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많은 인력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네.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많이 글로 이주로 이사를 갔고 거기가 완전 교통 지옥이 돼서 네. 거의 숨이 막힐 정도의 네. 교통 체증 현상을 가져온단 말이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건설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가 다 건설됐는데도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서울하고 김포시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인데도 그 고촌 이쪽이 네. 교통이 그 도로는 좁고 네. 아주 열악하죠. 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네.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을 그치. 그냥 다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고 네네. 시민들, 네. 국민들 눈높이에서 잘 바라보고 해결을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네. 서울시장께서 싱가포르에서 서울에는 이 골드 빌리지, 경기도 3기 신도시 같은 데는 굳이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분들이 경기도 쪽에 있거나 네. 한 분들이 중심이 돼서 거주 여건을 개선해주면 교통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지방에는 골드시티라는 걸 만들어서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지역주민이라든지 한 대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어디선가 그런 걸 계속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하나로 잘 모아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해야지 정치적으로 막 이걸 공방만 해가지고는 사업은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과거 방식으로 모든 개발 사업을 LH에다 줘가지고 LH가 그냥 주도적으로 하게끔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토지가 우리는 작은 나라는 아닌데 이 경기도라는 전체 면적의 한 15% 정도 되는 네, 경기도의 네, 네.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전국도의 0.6%입니다. 서울이 인구의 약 한 20%가 살고 그렇죠. 있고 땅값이 전국도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고평가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20년간 그렇지. 제시해왔고 네.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2년간 저에게 그 문제의 일부라도 실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실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우리가 시도했던 정책 중에 효과가 있었던 거 그런 정책들을 이 경기도지사나 대통령께서 공약들을 좀 지켜가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이런 것들이 원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에서 이걸 놓고 40만 개, 30만 개 공급하다고 경기도지사께서도 경기도에 한 20만 채 서울은 뭐 20만 개씩 이렇게 공급할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반값 아파트 공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반값 아파트를 세 군데 했고 또 연말 안에 또 하면 네다섯 군데 하면 서울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니 우리가 안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LH를 시키든지 GH를 시키든지 반값 아파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쟁률이 평균 60대 1 그다음에 청년들은 거의 200대 1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다가 또는 GH라도 물량을 늘리면 되는데 GH는 안 하고 무슨 지분양 주택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건물 분양 방식을 안 하고 다른 형태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 꼭 언제 20만 원을 할까. 그래서 제가 가서 경기도에 20만 채 물량을 좀 채워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